네, 안녕하세요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아, 이게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유난히 날씨도 너무나도 좋습니다. 뜨끈뜨끈하네요.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막 이러는 바람에 얼마 전에 혼다데이 갔을 때 얼굴이랑 팔이랑 뭐 잔뜩 탈 정도로 날씨가 좋았는데 한 2, 3일 또 추워지더니 오늘 또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집니다. 자, 오늘 제가 타고 오는 이 CB1300은 겨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전기검사 일단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쉴드도 교체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저런 일이 있었고 우리 게러지 동생들이 여기 댐퍼 이외에 CB1300에 꼭 필수로 해야 되는 튜닝품이 있다고 해서 사놓은 부품을 오늘 장착하러 가고 있습니다. 차대를 관통하는 그런 뭐 막대기 하나 있는데 그걸 제거해야 돼서 스탠드 사용해서 끼우는 작업을 해야 돼서 제가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시즌 준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고프로 있죠. 촬영 세팅도 하나둘씩 맞춰보려고 해서 시즌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게러지로 가서 찍도록 할게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프레임하고 저쪽에 있는 슬라이더, 여기 슬라이더랑 그리고 가드까지 장착했습니다. 기존에는 엔진 가드가 달려있어 했습니다. 근데 그 프레임 서포트라고 해서 액티브에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. 차대, 옛날에 만든 그 차대에 보강을 해가지고 프레임의 강성을 높여주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. 아무래도 이 CB1300 자체가 작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긴 차다 보니까 민첩하게 이렇게 다니고 아니면 롱커너를 고속으로 돌아나가고 이럴 때 약간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해주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요. 자동차로 치면은 스트럿바 있죠? 스트럿바 같은 거를 장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 1300도 그렇고 이번 두 번째 1300도 그렇고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? 그런 느낌이 조금 없잖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안정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 추천받아 가지고 장착하게 된 거예요. 요런 데 이렇게 딱 치고 지나가면 차가 약간 덜그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엔진 가드도 뭐 포인트가 여기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그런 역할을 조금 하지만 뭐랄까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둥그렇게 가드 역할이기 때문에 충격이나 진동 분산에 있어서 그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천받아서 장착하게 된 거죠. 지금 아주 잠깐 장착한 바로는 안정성이 미세하게나마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딱 쳤을 때 두둑 했을 때 그런 느낌 조금 이렇게 딱 이런 느낌에서 조금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. 아주 조금입니다. 그래도 이 올드바이크에서 조금 괜찮아진다는 거는 긍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합니다. 월미도까지 운행하면서 느낌이 또 어떤지 테스트 해보려고요. 오랜만에 이렇게 바이크 타고 또 영상 찍으니까 더 찍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. 한동안 바이크를 또 엄청나게 안 탔기 때문에 또 새로운 느낌이고 오늘 또 세차도 했지 튜닝도 했지 그리고 아주 짧은 거리지만 월미도 쪽으로 반바리도 나왔고 주말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. 다음번에는 엔진오일 교체하면서 또 시즌 준비해야 되겠죠. 이 날씨가 낮에는 되게 막 십몇 도 뭐 내일 모레는 20몇 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밤에는 또 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박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옷을 좀 덥다 싶을 정도로 든든하게 입으시는 게 일교차를 이겨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이게 얼마만에 온 월미도냐. 덜거거리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내가 GS를 타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니까 막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정말 GS가 좋은 오토바이였던 것 같아요. 1200GS 특히 그리고 BMW가 오토바이를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. 최신 기술과 완성도 높은 엔진의 조화 이런 것들은
BMW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자, 월미도 도착했습니다. 월미도도 예전에는 월미도 선착장으로 많이들 왔는데 저쪽에 월미도 라이더 카페가 또 생겨가지고 대부분 그쪽으로 가고 기존에 많이들 오던 그 자리로는 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더 카페보다는 원래부터 있었던 이런 공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잠깐 왔죠.